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처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묵묵히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우리 주의 위로하심이 또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듣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 설명해 주는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수레바퀴 예화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 공동체로서는 또 예배와 또 섬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제와 또 전도로 그리고 바퀴가 지면에 닿는 부분, 즉 세상에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즉 수레바퀴의 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비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자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보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이제는 내려오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양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주재권이란 쉽게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 주인된 권리, 누가 주도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재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 주재권을 내가 잡고 있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 주재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넘겨드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은 자기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네가 율법의 입법자 아니냐? 즉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대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말입니까? 형제를 비방한다 할 때 이 비방의 뜻은 얕잡아 본다, 얕잡아 말한다. 이 원어의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잘났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봐라, 내가 그랬지 않냐? 내가 옳지 않냐? 내가 낫지 않냐? 그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방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판단할 수 있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해서 내쫓으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알려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듣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다 허용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뒤에서 수근거릴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기 위해 대면하는 것하고 허물을 들추기 위해 비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방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대면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를 두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자를 첩으로 취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분별해서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지도력에 순응하고 그렇게 백성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잘못해서 돌이켜서 올바로 세우려고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해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이런 비방의 마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말하면서 나는 그것과 상관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려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자신이 더 의롭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별과 대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정죄하고 죄로 옭아매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인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죄와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형제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역할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는 행위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또 그럴 때도 있고 그죠?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는 그런 위험이 많은 직분입니다. 목사의 말에 카리스마에 권위에 성도들이 맹신하고 맹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투병을 하시다가 집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가겠구나 하는 영감을 주셨지만 그 가족들에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직전에 아주 그 회복불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번 고쳐주셔서 일으켜주셨고 가족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전도의 문이 또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인가를 알기 때문에 차마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서 좀 준비를 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1, 2년 뒤에
또한 분이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병원 치료도 자주 하시고 뭐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처럼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녀를 불러서 준비해야 되겠다. 너무 막 놀라잖아요. 이제 그좀 조금 이렇게 몸이 좋다가 안 좋다가 하시니까 집에 와 있는 뭐 다른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 이번에 틀렸다. 뭐 영감이 그게 아닐 수 있다. 뭐 그랬는데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두번 있고 세번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언제 임종하시겠습니까? 물으러. 그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뭐 휴가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필요해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루 더 살게 하시면 하루 더 많이 기도하고 하루 더 많이 들여다보고 손잡아 드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하루 더 많이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신방을 가고 뭐 믿음을 돕고 하다가도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빠집니다. 그 자손들이 가족들이 하루라도 더한 시간이라도 더 있으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면 경험이 축적이 돼요. 영감이 아닌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을 얘기를 자꾸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이 사업을 집사님이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여기 원서를 넣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거 내 말대로 하면 다잘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내 권위를 세우는 일이 되고 나를 높이는 일이 되고 내 말을 듣는 내 사람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죄를 짓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권면하는 것보다 딱 결정적으로 집어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나보다는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하시니까, 나보다는 판단을 더 잘하시니까 하면서 그 마음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헤아리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나의 보물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녀를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 마음대로 합니다. 화내면 화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자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안 먹어본 것 먹이고, 내가 안 해본 것 하고, 그죠? 완벽하게 자녀를 보호해주는 완벽한 부모, 자녀에게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모든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루었다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셨듯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도 간섭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함께 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면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한 장소가 어떤 도시에 가서 분명한 기한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뭐 하겠다, 장사하겠다, 이익을 보겠다. 방식이,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도 없이 막, 응?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자기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모든 계획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곤경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진로도, 이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노후 문제도 자기가 다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적금을 하고 보험을 들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땅을 사고 뭘 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음의 한쪽 구석 골방에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대부분이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큰 질병이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죄사함, 믿음, 예배드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1년 한 달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중국의 우한 코로나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2월 중순에 대구에서 1차 유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곧 4차 유행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이렇게 무력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내일 일을 모릅니다. 모든 나라가 잘 사는 저 유럽이, 미국이 두 달을 못 버티더라고요. 두 달을 셧다운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잘 사는 나라는 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수상, 이런 나라의 수반들이 코로나 방역으로 그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몇 수상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삶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곳간이 가득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즐기자. 아,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의 보좌에 영접합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한쪽 구석 골방에 두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돈을 사용할 때 누가 주인입니까? 공부할 때, 일할 때, 여가를 보낼 때 누가 주인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할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상의하십니까?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봅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권면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에 빠집니다.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자신의 집을 자랑합니다. 재산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합니다. 직업을 자랑합니다. 미모를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지식이, 과학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의 허탄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어찌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망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내 삶에서는, 나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늘 자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보다도 세상을 따라서 삽니다. 선을 알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입니다. 그거 나도 가지려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삶은 송두리째 세상에 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그는 믿는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 보좌에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골방에 모셔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된 우리 자신을 좀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신을, 자기 몸을 좀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불행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자기 마음 보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나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모시라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어느새 또 내가 앉아있으면 나를 내려놓고 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 자녀의 진로를 놓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집을 살 때, 사업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봉사함에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열심히 이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 왜 나와야 됩니까? 그죠? 주님이 중간에 빠져 없어지고 자기만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일을 즉시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오면 오늘 하십시오. 내가 누구와 뭔가 좀 마음에 맺힌 게 있다, 불편하다 하는 감동이 왔으면 그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오늘 하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미루는 것, 그것이 다 죄니라. 오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나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구제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여러분, 이번 그 설날도 고향에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 뭐 가까이 계신 부모님도 정말 조심하느라고 자주 뵙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때보다 용돈 더 많이 드리세요. 뭐 오고 가고 이런 거 다 빼고 더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직장 동료와 차 한잔하면서 풀고, 오늘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오늘 세상에 대한 그 판단 멈추고, 오늘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성도, 그런 부모, 그런 집사가 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또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즐거이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